자, 뭐 보자. 오 마이 갓. 여러분, 다크호스 나왔습니다. 다크호스. 제가 진짜 먹갱 누나 팬인데 오늘은 또 적으로 만났으니까 한번 질 수 없죠, 또. 어, 얘 뭐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게스트가 있는데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짠, 여러분. 제 남동생 호갱입니다. 자, 여러분,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남동생 호갱? 잠깐만. 다시. 호갱 맞잖아. 너 호갱으로 소문났어, 이미. 다시. 안녕하세요. 저는 먹갱 남동생입니다. 오늘은 제 10년지기 친구들이랑 누나를 박살내러 왔어요. 라는데요. 일단 인터뷰를 한 분씩 해볼게요. 자, 이 친구부터. 네, 안녕하세요. 제가 먹갱 누나 진짜 팬인데 저번에 라면 먹을 때도 별로 못 먹는 것 같고. 아, 제가요? 네, 그래가지고 뭐 3명 정도면은 아마 뿌시지 않을까. 네, 여러분, 그렇다고 하는데요. 아, 굉장히 이 친구들이 제 남동생 그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라서 저도 되게 오래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건방진 저스들이 말이야, 아주 그냥 건방짐이 하늘을 찌르는데요. 오늘 한번 열심히 혼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당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식당 내부로 들어왔고요. 여기는 제가 예전에 짬뽕 도전 먹방을 했던 만리장성이라는 중국집이에요. 그러면 오늘의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짜장면 많이 먹기. 자신 있습니까? 네, 저는 하나 먹을 건데 제 친구들 덩치 봤죠? 진짜 잘 먹거든요. 그냥 먹는다 박살 납니다, 오늘. 아, 확실히 친구분들 덩치가 크긴 크더라고. 네. 근데 너는 쟤네 클 때 안 크고 뭐 했어? 나는 저게. 아, 네. 슬프니까 이 정도에서 넘어가고. 그러면은 오늘의 룰을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의 룰은 짜장면 많이 먹기입니다. 어떻게 하는 방식이냐면은 이제 우리 호갱이랑 호갱 친구들은 릴레이로 먹을 거예요. 저는 계속 먹고, 그리고 여러분들만 사람 바꿔서, 순서 계속 바꿔서. 대신 한 그릇은 무조건 다 먹고 빠져야 돼요. 아시겠죠? 한 그릇은 먹죠. 그러면 일단 짜장면을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저희 짜장면 10그릇 주세요. 네, 여러분, 일단은 이렇게 짜장면 10그릇을 먼저 주문을 했거든요. 먹으면서 짜장면이 떨어지면은 계속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좀 뭘 좀 걸어야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면 여러분 소고기 사드릴게요. 대신 여러분들이 지면은 나눠서 여기 계산하세요. 얼마나 아니, 왜요? 아까 자신 있으시다면서요? 아, 자신 있죠. 그래, 자신 있죠. 이기시면 되죠. 이기면 돈 내가 내는 거니까 너들은 이기면 돼. 왜 이불턴지? 어? 집어넣어. 그래, 집어넣어. 쑤셔넣어. 네, 여러분, 이렇게 짜장면이 나왔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먹고 교체 가능한 겁니다. 두 먹어야지. 그리고 먹은 접시는 앞에다가 쌓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양이 별로 안 돼 보인다고요? 오, 자신감 뿜뿜하신데? 끝난 것 같은데. 밥 먹어봤어? 이거 다 먹었잖아. 그건 짬짜면 시켜놓고. 어디 갔냐? 이거 넣자. 장들이 다 먹었어요. 소스도 같이 이렇게 덜어서.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짜장면. 아직 1대2가 아니야. 네오라. 제 남동생은 약간 레벨 1이라고 해야 되나? 제일 최약체. 빨리 넘기자, 그냥. 배고프다. 아, 씹지 마. 아, 삼켜. 민정훈이야, 배고프다. 짜장면 먹자면 맛이라니까. 야, 근데 진짜 양 많다. 아니, 누가 많아? 우리다.
담고 있고 또 먹어. 잠시만 안 돼? 안 바꿔줘. 김치 좀 먹고 물도 마시고. 아니야, 물은 아직 마시지 않네. 잘한다. 어, 웬일이야? 두 그릇이나 먹고. 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 그냥. 야, 하나만 할 거. 아니야, 야, 배부르기 전에 먹어야 돼. 그래야. 아니 이게 아니라 뭐해? 여러분 먹다가 느끼하면은 짬뽕 국물 지원 요청 가능합니다. 필요해? 필요해 보이네. 아직 안돼. 근데 원래 우리 이제 고기는 약간 버리는 카드였어. 버리는 카드고 원래 최 약체니까. 버리는 카드래. 나 정말 그대로 기억하네. 아, 내 차례 언제 오냐. 너 뭐하냐? 응? 여기 어린이 정식 하나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보는 거 아니지? 보는 거 아니지? 힘을 내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친구, 아, 친구들이 옆에서 응원한다, 야. 할 수 있어, 야. 하란다. 내 그는 먹을게.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사장님 되게 센스 있으시네. 감사합니다. 사장님께서 진짜 센스 있으시게 이렇게 짬뽕 국물 가져다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포션이다. 구세 누가? 아껴 먹어라. 너네는 세 명이서 하나 나눠 먹어야 된다. 야, 먹지 마. 버릴만 하나 더? 하나 더? 보여준다? 잘했어. 먹어야 된다. 아까 시뮬레이션 하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보여줘. 무리하지 말고 먹어. 네. 무리해 그냥. 무리해? 무리해. 어? 내 끊어. 끊어 먹어야 돼. 그게 아니지. 근데 아까 한 거 있잖아. 조용해. 어, 이런 거. 됐다. 뭘 기대하냐. 걱정하지 마. 너 거 많이 먹어. 부족한데? 부족해? 사장님. 짜장면 세 개 더 주세요. 네. 아, 100개로 되려나? 한 5개는 시켜야지 않나? 잘하고 있어. 그대로만 해. 빼지 말고 삼켜. 빼지 말고. 김치도 먹고. 늦게 하다 싶을 때 김치 하신 거. 잘했어. 좋아했잖아. 한 번 해. 이제 다섯 그릇. 할 수 있어. 아직이야. 다 먹은 사람 또 투입해도 되나요? 응. 진짜 이거까지만 먹자. 진짜로. 이거까지 넣어봐. 아니 두 그릇 먹으면서 할 수 있다 이러고 있어. 야 너네 도대체 나한테 왜 덤빈 거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 이거까지 할 수 있어. 아니 남동생이 게임으로 헤드셋 끼고 얘네랑 통화하면서 게임하는데 아니 자꾸 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나 이길 수 있다고 옆에서 듣고 열받아가지고 야 내일 나와 해가지고 오늘 부른 거거든요? 어이가 없네 진짜. 우리 할 수 있었잖아. 야 할 수 있어. 오늘 못하는 게 뭐야 우리가. 잠시만 그럼 내가 지금 몇 개를 먹어야 되는 거야? 저거 한 번 더 먹으면 돼. 집에 가자. 포장 안 되나? 더 느끼하다. 아, 이제 슬슬 한계가 오신 것 같은데. 잘했어.
조금 먹지 말고 그냥 부으라니까? 부은 다음에 왕창 먹어. 안 들어, 임마. 응? 컸다네. 아, 미안. 넌 진짜 내 그릇 먹어야 된다. 방금 먹었는데 지금 먹었는데 안 돼. 달고 나갔다 이거. 지금 먹어. 야, 별까지지 마 진짜. 지금 먹어. 절대 안 돼. 씨발, 내 시동 걸어 안 걸어. 자, 뭐 보자. 오 마이 갓. 여러분, 다크호스 나왔습니다. 다크호스. 제가 진짜 먹갱 누나 팬인데 오늘은 또 적으로 만났으니까 한번 질 수 없죠, 또. 누가 떡 시켰냐? 뭐야, 호기 좀 빨라. 뭐야? 와, 진짜 빠르다. 맛집이네. 야, 그럼 계란씩 구워 먹을 시간 없어. 와. 믿어 의심치 않아. 아버지하고 무슨 일을 했어? 이것도 있다. 이것도 있다. 왜? 아니, 엄마가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아, 엄마 보러 가야 되는데. 이거. 우리 한 그릇 먹는 거야 이거 지금. 예. 좀 맛있게 먹을게요. 예. 맛있어? 어때 어때? 여러분, 아직 짜장면이 세 개를 더 주문했는데 안 나와서 조금만 기다릴게요. 일단 중간 스코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는 여덟 그릇,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릇 먹고 있어요. 저는 지금 여덟 그릇 다 먹었습니다. 왔다 왔다. 가자. 왜 안 줄지 짜장면이? 이제 배부르지 않아요? 저요? 저는 아직 괜찮습니다. 저도 뭐 아직 뭐 이 정도쯤이야 뭐. 걱정돼가지고 또 제가 누나 팬이다 보니까 맞지. 뭐 억지로 하시는 거 아닌가 걱정되고. 팬심 때문에 그 질문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억지로 먹는 거 아니에요? 저 먹을게요. 아, 잠시만. 그렇지. 아까 우리한테 질타한 걸 생각해. 나 이거 아직 3개째야. 아니야, 지금 3개째야. 너 지금 한 개 먹었어. 미안한데 안 들려. 오케이. 와. 이제 먹을게요. 먹는다. 오케이. 응원해. 응원해. 아, 할 수 있어. 죽는다. 잘한다. 잘한다. 더. 아이, 그럼 안 되지. 어, 엄마. 한 잔. 너 휴대폰 없어. 마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네 엄마 오는데? 아니야. 괜찮아. 야, 전화 안 온 거 봤어. 안 불렀다. 안 불렀어. 어려운 일 주무시다. 아니, 먹는 거 말고. 일단 먹어. 아, 보지 말고 먹어. 저거 보면 끝난 거야. 정신 차려. 고개 돌려. 고개 돌려. 먹어.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아니, 진짜 내가. 이 누나가 이제 힘들어하면 먹기 뭐 다 먹을 수 있거든? 어. 근데 또더 시켜봤다가지고 좀 안 먹으려고. 삼켜. 진짜 와. 삼켜. 할 수 있어. 보지 마요. 보지 마요. 나 진짜. 웬만해서 이런 말 하는데 저 지금 못 먹겠어요. 별그릇 끝. 와.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동생들이랑 짜장면을 먹어봤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진짜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네. 이제 다시는 까불지 않을 겁니까? 절대 네버. 반성했습니까? 근데 또 제가 면 말고 밥을 또 좋아하는데. 아, 그러면 또 다음엔 밥으로 하자는 거예요? 네, 면이 좀 약하거든요 제가. 아. 그래서 뭐 다음 편 좀 기대해주세요. 아, 다음 편. 아, 이렇게 한 번 더 출연하겠다는 건가요? 네, 이분 방송 잘하시네. 아. 여러분 밥은 자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초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밥으로 한 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인정. 네, 오늘 저는 열 그릇 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동생들은 몇 그릇이죠? 여덟 그릇. 여덟 그릇. 여덟 그릇 먹고 이제 아홉 그릇째에서 남겼어요. 이거는 포장해 줄게요. 네, 집 가서 꼭 다 먹을게요, 진짜로. 빨리 가셔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부르니까. 네. 포장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얘들아, 계산은 누나가 할게. 이야. 너네가 돈이 어딨겠니.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네네. 아,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계산 완료했고요. 여러분 오늘의 교훈은 뭐다? 까프지 말라. 입 조심해라. 입 조심해라. 네. 입 조심해라.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뼈저리게 교훈을 줬습니다. 참규! 여러분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